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별세한 지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통상 탈상을 의미하는 3주기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신경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수원 선영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초가을 단풍이 우거진 경기도 수원 선영으로 오전 9시 56분부터 차량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사장단 60여 명은 타고 있는 미니밴 6대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3주기 추도식에서 삼성 사장단은 약 15분가량 참배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10시 45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전 리움미술 관장 등 가족들이 도착해 가족 중심의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 순방에 동행했던 이재용 회장은 선친의 추도식에 맞춰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추도식이 끝난 뒤 용인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계열사 사장단과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재용 회장 취임 1주년과 지금 이 시기가 맞물려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옛날로 치면 3주기는 장남이 3년간 입은 상복을 벗고 외부 활동을 본격화하는 새 출발의 시기입니다. 오는 27일 이재용 회장의 취임 1주년과 맞물려 선대 회장의 신경영 철학을 계승하는 새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추도식 이후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반도체 사업 재도약을 위해 기흥 캠퍼스를 찾고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선영에서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